안녕하세요, 평주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인데 쉬는 날인데 웬일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지금 수성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럴 줄 알았어. 여기 수성구 제일 가까운 놈이 제일 늦게 오고 있어요. 아이고, 수성구 사는 친구 때문에 저기를 다 가보네. 이것들이 진짜 맞지? 응? 나도 자다 나 블록도 써야 되고. 장가 네가 가져만 하네. 근데 옛날에는 제호 좀 택시 타고 이러 안 그랬나? 경대구 여기서 택시 타고 오고 안 그랬나? 몰라. 나 가로 올리라 그랬지. 이거 아쉽겠다. 저 집 꾸면 되지 뭐. 그래, 천천히 꾸면 되지. 내 본지는 10년 됐으면 너구들이는 몇 년 됐네? 작년에 봤다. 이 새끼들 웃긴 놈들이네 이거. 아, 치는 작가? 홍식이야? 아, 홍식이야. 응. 홍식이는 옛날 봤대. 홍식이야도 어디 딴 나라 가 있는 것 같아. 봤더니 요새 페이스북을 안 하니까 다들 페이스북 하던데. 누가 내가 만나. 누구 어디까지 출연할 게 얼굴 다 나와 되나? 최근에 말했다고 부하들은 말이야, 씨발. 한살 많잖아. 그래, 네. 초성구에 일중에는 애들 교육력이 좀 심하지. 학업 이렇게 못해. 형님, 마지막에 너 지금 인상이 안 좋아. 왜 가능합니까? 맛있어. 너 누구 형이랑? 형인 거 아니었네. 응? 그냥 대구였잖아. 그치, 서울 출신. 서울, 대구. 나한테 못 갔다. 니는 뭐 투자 하는 거 아니야? 주식 간다, 주식. 어? 주식 간다고. 하이브 뉴진스라고 들어봤나? 니는 이쪽에 모자이크 돼 있다. 말해라. 원리하게? 잠깐 가면 안 돼. 왜? 나는 잠깐 가라는 입장이다. 되게. 나 진짜 행복한데. 얼굴은 그렇지 않다니, 지금. 눈 되게 슬퍼 보인다. 반반이지 뭐, 반반. 좀 빠졌나? 더 쪘다 지금. 저것도 뭐 더 쪘네. 저것보다 나 더 빠졌는데. 너 기준이 10년 전이가? 어? 나갔다 가면 나갔지. 근데 약간 너 올 때 보면 그 사람 정말 고맙던데. 담당이 보고 갔는데. 형님, 그 태어나서 두 주, 3주짜리 이렇게 한데 땡기를 안 하거든. 그 옛날 방식이더라. 내가 전화했어, 최종 전날에. 여기 무는 건들지 마라, 동아리 다 줘라. 알았어. 동아리 무 제일 좋아한다. 그래가. 아, 양파 잡잖아. 진짜 맛있거든. 내가 봤을 때 동아리 이거에 소주 한 다섯 병 갈 수 있다. 내부다. 그렇지. 내부다. 아. 진짜 내가 딱 먹었나? 언제 갔냐? 와이프랑 사이 좋다겠나? 응. 안 좋나? 전화하지 말라고. 아, 진짜. 동아이 우리 빼고 다 쌌다. 잘한다. 이번에 저 북구 쪽에 가야지.
이 밤의 지혜 저 지금 문제지 뭐. 그래, 저번에 그 문제지 뭐.